저희 이제 두 번째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그 정규 외국인 학생 무슨 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정규 외국인 학생 단체인 쿠이사의 김재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쿠이사라고 정규 고려대학교 외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교환학생이 아니고 4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재학하고 졸업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 도우미 단체에서 회장을 맡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쿠이사는 그러니까 외국인 정규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인데요. 이들의 학습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생활 이런 것들, 혹은 뭐 졸업이나 기타 모든 등등을 다 도와주고 국제처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의 발표는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일단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이 어떠한 현재에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의 주거 문제는 어떤지, 생활 문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비율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2000년에는 5만 명이 채안 됐었는데 불과 15년 사이에 26만 명이 정도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뭐 그중에 대부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중국 학생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암동에도 역시 굉장히 많은 숫자가 랭킹 10위로 돼 있을 만큼 안암동에 중국인 비율만 약 828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암동에서 약 1000명 정도가 중국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인들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지는 아직 추산하지는 못했는데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정도로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려대학교 총 정규 외국인 학생 수의 증가폭을 말해주는데요. 2016년 현재 1,516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집계된 바로 인하면 1,100명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매년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올해 2017년에도 약 500명 이상의 정규 학생들이 등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이거는 이제 같이 응원을 하고 뭐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과 어울리는 저희의 이제 모습인데, 이 친구들이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의 뭐 생활이라든지 거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게 좋겠다 하여서 이 발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친구들의 거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문제에서 가장 첫 번째로 화두될 만한 점은 일단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와서 한국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숙사에 관한 내용은 앞에 발표자분께서도 이미 잘 말해주셨겠지만 우리 학교 기숙사 비율이 약10% 수용률이 채못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학교 홈페이지 포털에 들어가서 정보 공시 알림위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한 우리 학교 학생이 16,000명 정도 되는데 기숙사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1,500명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500명인데 이 중에서 외국인 기숙사의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한 15대 1, 20대 1이 정도로 굉장히 좀 빡빡하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큽니다. 일단은 외국인 학생들은 당장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언어의 장벽이란 게 크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그큰 목돈을 준비할 수도 없고, 기숙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물론 이제 많은 수가 합격은 하긴 하지만 합격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일단은 당황스럽기도 한다고 하는 말이 크고요.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이 발표를 위해서 한 5명의 그러니까 정규 외국인 학우들과의 인터뷰를 하였는데요. 이 친구들이 공통되게 말한 것은 자기가 이제 알고 보니까 너무 높은 계약을 했더라. 월세가 뭐 60만 원이더라. 근데 뭐 한국 학생들에게 비하면 뭐한 15%, 20% 높은 금액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뭐 외국인 친구들이 뭐 우리나라 물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당한 계약서를 맺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기 사건도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 점은 이제 제가 두 명의 학우, 그러니까 경제학과 1호 학번 학우와 그리고 미디어학부 1, 4학번 학우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인데,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오면 이 친구들이 보통 9월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말로는 속칭 점호 학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9월에 오게 되면 뭐 친구들도 이미 3월에 이미 다 사겨놨기 때문에 9월에 오면 이 친구들이 굉장히 소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9월 입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정말 학교 내에서 많이 정보도 부족하고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노리고 마치 집주인인 것처럼 이제 싸게 보증금을 내면 바로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나서, 흔히 말하는 먹튀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증금이나 돈을 받고 정말 잠적해버리는 경우, 이런 게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이사에서 그 점을 항상 주지시키고 외국인 학생들한테 이런 점을 강력히 어필하는데도, 이게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500명, 600명 되는 학생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상담해주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먼저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숙사인데요. 외국인 기숙사가 여기 저 CJ 기숙사 쪽에 보면 글로벌 홀인가요?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정규 외국인 학생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이 친구들 말로 들어보면 한 첫 학기 정도는 대부분 수용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당장 첫 학기를 보내고 나면 두 번째 학기,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방을 구하러 이렇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뭐 그 사이에 알바를 얼마나 많이 할 수도 없고, 집안이 정말 잘 집안에서 서포트를 해준다면 보증금도 잘 내겠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문제도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이런 건 좀 사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집주인들이 외국인 학생을 잘 안 받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해서 이제 집주인 그 정우에 있는 그 원룸업자분들과 몇 분 대화를 해봤는데, 되게 의외의 대답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인 학생들은, 물론 일반화의 오류겠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분리수거를 잘 안 하지 않냐, 아니면 뭐 좀 이렇게 말이 안 통해서 계약서도 잘 안 되지 않냐, 뭐 이러한 굉장히 사소한 문제들을 가지고 정말 그냥 불편하니까 안 받겠다 하고 방은 비는데, 오히려 가격을 높게 하고 가격을 낮추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물어봤더니 이제 이런 불편한 점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뭐 가격을 굳이 내리지 않아도 학생들 알아서 잘 찾아올 텐데 라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이 약간 어느 정도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의 원인은 제가 생각하기에 쿠이사 내부에서 다 회의를 거쳐서 나온 말인데, 일단 정보가 가장 부족하다는 게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정확한 커뮤니티도 없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뭐 코파스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뭐 3월이나 2월 OT 때 뭉쳐서 잘 으쌰으쌰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은 9월에 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학생들은 자기 과 단톡방에 초대되지도 않고, 과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제적당하는 학생들이 참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학교에 정규 외국인 학생들이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들 중에 매년 한 50명에서 60명은 그 제적을 당해요. 자퇴가 아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제적당한지도 모르고 이 수업은 뭐 필수야 라고 하는데 뭐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이 수업을 뭐 안 가면 F야, 뭐 신입생 세미나 안 가면 F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그런 정보를 단톡방이나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등록금만 내고 제적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 학교의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학생 실제로 그 쿠이사에 대해서, 혹은 이제 쿠바라고는 잘 아시죠? 그 교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근데 이 두 단체에 대해서 학교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학교 차원에서 이 단체를 엄청 밀어주고 하는 이유가 외국인 학생들을 더 많이 늘려서 학교의 그런 글로벌 지수를 높이고자 하는 그 취지에 있는데, 이렇게 많이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면서 이 정작 정말 필요한 그 거주나 생활의 문제는 많이 좀 등한시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이제 저희 쿠이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뭐 해석하자면 이게 사이트명인데, 한국에서 뭐 분투하자 뭐 이런 사이트래요. 근데 이런 사이트가 약간 그 코파스 같은 느낌? 근데 이제 전체 외국인, 아니 전체 중국 학생들의 코파스 느낌이래요. 그러니까 꼭 고려대학교뿐만 아니고
뭐 전체 다 대학생들의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잘 알고 있지 않은 학생들을 많고 중국인 학생들의 비율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은 정보도 하나도 없이 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이 각과에 있겠지만 뭐 그 친구들이 뭐 10명, 20명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것은 그 CJ 그 국제 그 기숙사인데요. 옆에 좀 흐려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약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외국인 학생들의 비율은 이것은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외국인 학생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데 기숙사는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 외국인 학생들 한마디로 정말 비싼 돈을 주고 한국에서 살고 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당장 생활이 어려운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살면서 이 안암동에 살면서 좀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라는 점을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병원이 없다는 게 가장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대답해준 내용들이었어요. 이게 고려대학교 대학병원 외에는 딱히 갈 만한 일반 병원이 없고 뭐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대학병원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한 명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디어학부 친구는 배탈이 났는데 배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확히 말하면 이제 뭐 식중독이 걸렸는데 42만 원을 지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이 없고 대학병원만 가야 되니까 잘 모르니까 어디 군데군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안암동에 살면서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인 그런 의료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은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이런 외국인 학생이 가장 많이 지적을 해준 문제였고요. 뭐 금융 문제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짐작하다 하셨듯이 이제 뭐 집주인과의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죄송합니다 월세를 내야 되는데 뭐 다달이 현금으로 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언어 문제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전혀 한국어를 모르는 채로 오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구조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물론 개인들이 너네가 알아서 해라기보다는 학교에 왔으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니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활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기숙사는 첫 학기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첫 학기에는 대부분 이제 수용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두 번째 학기 때부터는 정말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방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외국인 학생이 뭐 정보를 모르고 어떤 게 말을 그대로 꿀방인지 이런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본 인프라도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한테 물어본 결과 안암동이 살기 좋냐 했을 때 뭐 그렇게 살기 좋은 것 같진 않다. 좀 어렵다 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쿠이사에서는 총 이제 고려대학교 한국인 학생이 한 80명 됩니다. 근데 이 80명이 각각의 한 5명 정도의 외국인을 맡아서 관리를 해요. 총 한 400명에서 500명 가량의 이제 외국인을 맡게 되는데 이 학생들 중에 제가 작년에 맡았던 학생이 중국인이었는데 안암에서 살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고려대학교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하면서 아마 이 생활적인 부분에서 좀 학교 측에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이건 이제 국제학예대학 때 찍은 사진인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을까라는 해결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기숙사 문제는 정말 앞에 발표장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기숙사 확충이 정말 필요하다는 점을 좀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월 마지막 주쯤에 이제 고려대학교 학교 내에서 국제처나 아니면 그 행정실에서 지원을 받아서 외국인 학생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약 한 500명, 600명 정도의 학생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을 전부 다 수용하기 위한 기숙사도 부족한데 막 너무 무분별하게 받는 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정보 부족에 대해서는 각종 커뮤니티를 설립을 좀 쿠이사 내에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게 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임대업자분들의 문제는 사실 이거는 이제 성북구청 등에 건의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학교에서 뭐 임대업자들한테 너네 너무
업 계약서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부당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마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이런 점은 회사 내에서 주지를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구청 등에 건의를 하는 방법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문제에 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한데요. 어디가 아프다 하면 이러한 병원을 가라. 주변에 근처에 있는 병원의 로드맵을 그려서 꼭 안암동에는 근데 사실 안암동에 안과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까운 데 뭐 성신여대 있다 이런 식으로 로드맵을 그려주는 차원으로 기본 거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가고 있습니다. 언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이사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요. 학교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여서 이 외국인 학생들의 거주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문제를 인식을 다시 재고시키는 방향을 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집 계약 시에 처음에 이제 이 학생들이 지금 벌써 7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벌써 많이들 이제 입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월 초면 거의 다 입학이 끝났는데 이 친구들한테 이제 입학을 할 때 저희가 다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집 계약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생활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이산 이제 주거적으로 이런 생활 상담팀 같은 것을 제가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뭐 생활 및 언어 도움이라고 썼는데 이 친구들이 생필품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티머니도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고 지하철 어떻게 타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래서 방을 알아보러 다니려면 적어도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저희의 그 쿠이산의 외국인들의 보내 이제 안암도 거주 문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질문이나 혹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히 말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아무나. 네, 감사합니다.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기숙사를 확충할 경우 주변 임대업자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주니까 공실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 그러겠죠. 근데 이때 이제 학교 측에서는 그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숙사로 수요를 충족시켜 주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신 그 정확한 그 부분이 외국인 학생들의 지원을 늘려주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그 외국인들을 수용 인원을 좀 확충하겠다라는 식으로 주민을 설득하는 카드로 사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실제로 외국인 학생들을 받기를 꺼려하는 게 있다는 걸 알아서. 그래서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장 나 살 데도 없는데 외국인 학생들에 위한 파일을 뭐 확충한다라는 학교의 그런 말이 저는 이렇게 반감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은 저도 쿠이사에 속해 있지만 질문해주신 부분과 어느 정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아무리 늘어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5% 정도인 부분이고 이 5%를 더 보장해주기 위해서 95%를 희생시키겠다라는 주장으로 기숙사를 늘린다면 그것은 너무 일시적인 방편이 아닌가. 결국에는 그들도 다 알게 되거든요. 외국인 학생들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찌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분란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네는 외국인이니까 우리 때문에 피해를 봤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공식적인 접근은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외국인 학생들을 우리가 더 수용할 테니까 기숙사를 짓게 해달라라는 그런 접근보다는 글쎄 너무 원론적인 말인가요? 그런 접근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가신 분 없으신가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외국인 기숙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내국인 기숙사에는 외국인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대학원 기숙사는 154석으로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구분 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기숙사는 학부생은 구분을 해서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기숙사도 정규,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 물어봤어요. 왜 정규 외국인 학생인데, 그러니까 정규 학생인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만 그렇게 구분을 당해야 되느냐 했더니, 일단은 교환 학생들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입장도 있고, 왜냐면 교환 학생들은 뭐 3, 4개월 살라고 집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환 학생을 먼저 받아야 되는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그 각 국가에서 국가 장학생으로 오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최대한 우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분을 해서, 만일에 이 친구들도 받고 뭐 정규 학생들도 받고 이래버리면 정작 그 한국인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지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해 주셨는데,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막 그냥 민간 하숙집 같은 경우에서 뭐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좀 언어 문제 때문에 좀 꺼려한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은, 뭐 코이사나 어떤 단체에서 새롭게 만약에 그냥 그런 민간 하숙집이나 뭐 자취생 약간 제휴 느낌으로 이렇게 막 받아서, 예를 들면 이쪽 하숙집이나 자취방들은 약간 외국인들도 살 수 있게 약간 집 주인님들과 약간 연합 같은 걸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좀 프로젝트도 해보면은 좀 더, 그러니까 약간 외국인 입장에서도 약간 믿고 살 만한 뭐 자취방 기숙사, 근데 그러면서도 그럼 또 그 민간 업체 입장에서도 약간 뭐 지원을 조금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바로 되니까 약간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충분히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인데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네요. 그 이번 학생들이 이제 8월 중순쯤에 이제 뭐 생필품 투어라든지 서울 투어 이런 걸 하게 돼요. 그리고 뭐 응원단들도 와서 응원도 배우고 이러한 과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에 앞서서 먼저 거주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 질문해 주신 그 의견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아, 네네. 솔직히 좀 새로웠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안암에 사는 게 힘들 거라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도 안암 살기 힘든데 외국인으로 쉬울 게 있겠냐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의외의 곳에서 되게 걸리는 게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좀 근본적인 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외국인이 우리 학교를 들어온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알고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아까 뭐 언어도 전혀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규 학생으로 들어오는 거면은 그 정도는 조금 걸러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친구들이 전혀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뭐 일상 대화도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러한 학생들이 한 20%? 그러니까 한 100명 내외는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와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질문해주신 부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그 혹시 토픽이라고 아시나요? 그러니까 한국어 능력 시험인데, 이 점을 강화해서 이번 입학 학생들한테는 그 토픽을 가지고 자격을 일정 부분 부여를 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없고 를 나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직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확장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게 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고 와야지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되고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들 있으신가요? 그냥 저 생각나서,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그 한국어 능력을 안 보는 이유는, 사실 저희 학교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QS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토픽 같은 경우도 저희 학교는 다른 연세대학교거나 다른 대학들은 4급 이상을 따고 와야 되는데, 저희 학교는 졸업할 때까지만 뭐 토플이나 토픽이나 그 중에 하나만 따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한테 여쭤봤을 때는 굳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뭔가 어떤 언어라도 잘 할 수 있다면 무한한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 때문에 사실 저는 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을 사실 등록금을 벌기 위한 수단적인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그 올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원래는 2017년 2학기부터 입학하는 외국인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18%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대응을 하는데 좀 어려웠던 게 일단 외국인 학생들을 등록금을 인상한다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도 여론이 반반이더라고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것도 있고 올려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게다가 앞으로 입학할 신입생부터 등록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이 학교 안에 당사자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낼 수 있는 창구도 없고 그래서 좀 총학생회 차원에서도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내년 1월에 있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학교는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하겠다라고 아마 강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쿠이사에서 혹시 어떤 그러니까 등록금이나 주거나 어쨌든 다 돈 문제인 거니까 좀 어떤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으실지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쿠이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정보를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여서 필요하시다면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정보의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록금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게 정말 뭐 과하다 아니면 뭐 부족하다 더 부족하다라고는 생각 안 하겠죠. 근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 친구들의 그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글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약 20% 정도 실질적으로는 그 정도 상승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학교 측에서 이렇게 속단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외국인 학생들이 이제 유학을 올 정도면 어느 정도 비용은 이제 감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입장도 있고 실제로도 외국인 친구들인데 장학금을 꼭 받아야 될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는 친구들이 비율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강행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쿠이사 내부의 그 의견을 모아서 필요하시다면 아니고 꼭 쿠이사 내부의 입장을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픽 문제 관련해서도 올해까지는 이제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 이전까지는 졸업을 하기 전까지 토플이나 토픽만 따면 된다, 토픽 4급만 이상만 따면 된다라는 방침이 있었지만 이제는 좀 바뀐다고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토픽 3급인 학생들, 그러니까 토픽 3급이면 어느 정도 한국말을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죠. 근데 3급과 4급 학생들은 전공 수업에서 약간 배제되도록 4급 이상 혹은 5급을 따야지만 그 전공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라는 그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러면 토픽을 따지 못하면 전공을 영영 못 듣게 되는 건가요? 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제 최대한 한국 그 대학교 생활에 적응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 대학교에서도 최대한 이제 우리 대학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